안녕하세요, 보고나입니다. 오늘은 대한제국 1대 황제인 고종입니다.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철종의 대를 이어 12세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. 그러나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도왔다고 합니다. 그 후 1866년 9월 민초록의 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가 바로 명성황후입니다. 이후 정성황후는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 흥선대원군과 강하게 대립하였으며 결국은 통치권을 가져오게 됩니다.